둘다 부었네. 근데 이게 좀 당연히 우리 계속 부어 있을 거야.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맞아요. 64호는 안 될 것 같고요. 65 아니면 66인데. 그렇죠. 인그레이빙 나중에 지금 맡기셔도 되고 아니면 1년 안에 맡기셔도 돼요. 사이즈 한 번. 다시. 마지막에 이제 느껴내. 봐주세요. 요걸로 그럼 준비 바로 할게요. 네. 네. 영롱 이게 3밴드? 4밴드? 자기가 4밴드 4밴드, 2밴드 2밴드 나도 이게 마디가 길면 4밴드 하고 싶다. 나는 왜 마디가 짧나? 손이 작은 거 손 안 작다네. 손 큰 편이다. 자기는 손도 작고 뭉퉁한데 4밴드 했네. 그리고 혹시 B01을 제가 두 번째 손가락이나 이런 데 넣고 싶어서 스페셜 오더 넣으면 네.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되나요? 스페셜 오더 넣는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가 되진 않아요. 저희가 사이즈로 75, 그러니까 35까지는 그 오더가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. 제품마다 약간 제품마다 틀려가지고 75, 35까지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오더로 하게 되면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막 껴보지는 못하겠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희가 근데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게이지 봉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략적으로는 해드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최대한 국내 재고 중에서 좀 큰 거 있잖아요. 있는 걸로 해가지고 체크는 해드릴 수 있어요. 이렇게 반지가 아닌데 반지처럼 이렇게 샘플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B01도 샘플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. 예쁘게 착용하시고요. 네.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, 부인님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나가세요. 네. 오빠가 사준 생일 선물 겸 결혼 반지가 작아져가지고 결혼 반지 새로 맞췄습니다. 짜잔. 아, 여자 거라서 여자 색깔 붙여놓으셨나 보다. 저희 둘은 손가락이 굉장히 커요. 굵고 여자가 56호 남자 건 66호. 이건 뭐야? 여행용 파우치. 난 이런 거 좋더라. 막 별거 아닌데 시계 사거나 막 주얼리 같은 거 살 때 이런 거 안 챙겨주면 좀 서운해. 별거 아닌데. 근데 사실 남자들은 잘 안 써서. 나는 그냥 서운해. 어떤 게 내 거지? 둘 다 뜯어봐. 아, 주얼리 뜯을 땐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. 왜? 특히 까르띠에 이런 건 뜯을 때 더 좋아. 약간 바깥에 흰 종이에 이렇게 도장 같은 거 쫙 뜯을 때 그 느낌이 그냥 뭔가 너무 좋아. 허허허허허. 아, 오빠의 거다. 정말 영롱하다. 진짜 예쁘다. 나도 포밴드 끼고 싶은데 손가락이 진짜 안 어울려. 이제 내 거?
투밴드. 똑같은 거 투밴드인데, 사실 반지 사러 가기 전에 코코크러쉬도 보고, 까르띠에에서는 뭘 봤더라, 너무 많이 봐서 기억이 안 난다. 까르띠에도 보고, 불가리도 보고, 이렇게 세 개 봤나? 세 개 봤는데, 나는 코코크러쉬가 너무 잘 어울릴 줄 알고 갔었는데, 생각보다 나한테 너무 안 어울렸던 거. 비즈로원은 그냥 어울리겠나 하고 갔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던 거. 아,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손이 커서 그런가? 어, 이상하게 코코크러쉬가 안 어울리더라고. 근데 새로 나온 코코크러쉬는 어울렸는데 그거는 너무 비쌌어. 오빠가 안 사준대요. 그래서 이걸 샀죠. 그래서 이렇게 두 개, 우리 두 번째 결혼 반지 겸 생일 선물입니다. 한번 껴볼까요? 네. 근데 보통 웨딩밴드로는 투밴드를 많이 하겠지?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우리 스타일, 이거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좀 결혼반지 치고는 너무 패션링 같은 느낌? 좀 약간 반짝이는 막 보석이랑 뭐라 해야 되지? 그 뭐라노? 다이아 이런 게 없으니까. 일로 와서 손 주워서 내가 끼워줄게. 손 보세요. 손이 통통해. 이거 볼 것 같아 생긴. 아니 나는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끼려고 조금 큰 걸 했는데 오빠는 두 번째 세 번째 끼려면 손 좀 보여줘 이렇게. 스페셜 오더 해야 한대요. 근데 이게 샤넬에서도 스페셜 오더 해야 한대 했고 불가리에서도 스페셜 오더 해야 한대. 75 여기 끼워주고 싶은데 일로 와봐. 안 들어가. 예쁘죠? 좀 이렇게 좀 뭐 손을 좀 이렇게 예쁘게 좀 해보세요. 예쁘게? 이렇게? 아닌데. 네. 명품 가방을 원래는 처음에 사려고 했었잖아. 당장에 기분 좋은 건 가방이고 주얼리는 솔직히 좀 오래 간다 해야 되나? 가방도 필요하지만 주얼리도 필요해. 근데 가방은 약간 지속 시간이 짧은 반면 주얼리의 만족도는 조금 더 긴 편이지. 저는 이 네 번째 손가락이랑 세 번째랑 두 번째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끼려고 조금 여유 있게 했어요. 근데 이거 약간 인체의 신비 아이가? 엄지도 들어가요. 똑같은 거 좀 손가락 좀 굵고 이 마디가 좀 길었으면 나도 포밴드 해도 예뻤을 것 같은데 난 마디가 생각보다 짧아. 근데 예쁘다. 66호 안 했으면 안 될 뻔했는데요. 네. 65호는 조금 작았어. 근데 내가 살을 뺄 거라 생각하고 이제 65를 할까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. 또 못 길 뻔했어. 근데 약간 오른쪽이 좀 허전하다 그죠? 오른쪽에는 그때 코코크러쉬 새거 그 우리 낙입니다. 안에 인그레이빙도 하러 가야 되는데 세상에 오빠는 이거 4밴드 보고 5밴드 또 하고 싶다고. 오리지널에 5밴드가 있거든요. 그거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더라. 그러니까 락이 조금 비싸서 5밴드랑 차이가 안 나. 진짜 이게 약간 골무 같다 너무 커서. 언박싱 끝. 짜자잔. 뭘 샀을까요? 그런 거 좀 하지 마.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? 오디오를 어떻게 없애라는 거야? 아, 말 안 할게. 그럼 다시 처음부터.